누군가 헬렌 켈러의 집을 찾아왔어. 헬렌, 안녕? 나는 앞으로 너를 가르칠 설리번 선생님이라고 해. 헬렌 켈러를 가르치는 건 어려운 일이었어. 하지만 설리번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지. 자, 헬렌, 느껴지니? 이건 물이라는 거야. 헬렌 켈러는 물을 천천히 느껴보았어. 와, 촉촉하다. 시원하고 부드러워. 이게 바로 물이구나. 물은 글자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야. 무우울. 물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생겼구나. 헬렌 켈러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지만 이렇게 손으로 세상을 배워갔어. 헬렌, 물은 어떻게 말하냐면 물, 물, 물. 나의 목덜림을 느껴봐. 자, 느껴지니?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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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맞아, 그게 물이야. 이제 말하는 법도 조금씩 배워보자. 넓고 넓은 세상이 어둡게만 보였지.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말도 못했었지.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헬렌. 천천히 하나 둘씩 배워가고 있구나. 꽃, 나무, 하늘, 선생님. 귀는 들리지 않고 눈앞은 어두운 밤처럼 캄캄했지만 헬렌은 열심히 공부했어. 그리고 시청각 장애인 최초로 대학교에 가게 됐고 무려 1등으로 졸업했대. 앞으로 저처럼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헬렌 켈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와 도서관, 병원을 만들고 또 약한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렇지. 설리번 선생님한테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한테 돌려주다니. 꼭 나갔단 말이지. 얘들아, 얘들아, 내 마음 알지? 핫도 댕구 핫도. 그럼 내 마음도 알지? 말이 핫도. 아, 김동쌤, 헬렌 켈러도 보고 듣고 싶을 때가 있었겠죠? 그럼. 헬렌 켈러는 살면서 단 3일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어. 3일만요? 근데 3일 동안 뭘 보고 싶어 했는데요? 뭘 보고 싶어 했냐면 첫째 날에는 보고 싶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지. 설리번 선생님! 헬렌! 정말 정말 보고 싶었어요. 선생님 얼굴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숲을 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어 했어. 나무도 꽃도 모두 정말 아름답다. 새는 이렇게 생겼었구나. 둘째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는 걸 보고 싶어 했어. 와, 너무 감동적이야. 해가 뜨면 세상이 이렇게 밝아지는구나. 밝게 뜨는 태양 아래서 사람도 동물도 모두 깨어났던 거였어. 셋째 날에는 거리를 구경하고 싶었대. 딱딱하게만 만져줬던 건물이 이렇게 생겼었네. 생각보다 엄청 높고 사람들도 정말 많이 다니네. 신기하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이렇게 놀았구나. 정말 신나 보여. 헬렌 켈러는 3일 동안 보고 싶었던 것들을 전부 볼 순 없겠지만 행복한 기억들이 가득 생기는 것만으로도 기쁠 것 같았지. 헬렌 켈러가 보고 싶어하는 것들이 제가 매일 보는 것들이에요. 저도요. 매일 그냥 지나치던 것들인데 아주 소중한 거였어요. 그래. 저는 이제 친구들도 가족도 모두 지금보다 더 사랑스럽게 보일 것 같아요. 아리야. 얘들아, 우주 정말 정말 소중해. 나도. 그럼 나도 앞으로 이렇게 두 귀를 활짝 열고 너희들 얘기를 들을 거야. 댕구댕구. 넓고 넓은 세상에 소중한 게 참 많지. 하늘이도 하리도 좋아도 말이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딩동댕. 소중한 기억들을 간직하며 살자. 넓고 넓은 세상에 소중한 게 참 많지. 가족들도 친구들도